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리뷰해볼건 페트장에 오면은 원래 리뷰하려 했던 건데 아기자기하게 그냥 간단한 거라 페트장도 너무 크고 이래서 그냥 리뷰를 할게요. 전에 사뒀던 아기자기한 다이건 물건들 중에서 이런 귀여운 아이들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얘는 2,000원짜리 포토카드 미니 앨범. 저는 토끼가 제일 귀엽고 빨간색이라 마음에 들어 샀고요. 디자인으로 AB가 있는데 디자인은 검정곰돌이라고 하고요. 디자인 B는 토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B가 더 마음에 드네요. 포토카드 요거 하나 어디다 쓰느냐. 당연히 포토카드 안에다 집어넣는 용도로 쓰겠죠? 근데 제 포토카드가 어디 있을까? 예전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포토카드에 넣을 아이들은 이렇게 케이스에다 넣어놓은 걸 기억해갖고 한 번씩 넣어줄게요. 이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되어있는데 넣으면 딱 들어갈 사이즈예요. 보관을 킹 케이스에다가만 했더니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있어요. 옆으로다가 이렇게 넣는 거네요. 그리고 잘 안 보여서 한 번에 보기 쉽게 만들어놓는 건 사실 포토카드는 틴케이스보다는 이런 데 넣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양옆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어요. 2,000원어치인가? 이게 2,000원짜리인가? 그런데 효과가 되게 좋네요, 효율이. 저는 이거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포토카드를 이렇게 보관하면 제가 많이 봤는데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았고 여기 잘 안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가네요, 근데. 인형들... 이런 포카 말고 인형들을 원하는 포카도 있었는데 인형 병원 일단 하나하나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 해볼게. 뭔가 남 지금 포토카드 자랑 시간 같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전에 한번 저 해본 이걸 보여드렸었어가지고 빠르게 넣고 싶은데 잘 안 들어가서 그래. 내가 넣는 거를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빨라지겠죠? 나는 찾기가 힘들어 넣는 게. 제가 예전에 전독실을 많이 좋아했어갖고 부추가 전독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근데 단점이 있네요. 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00원치곤 많은 건데 스펀지도 들어있어. 이거 왜 들어있는 걸까? 충격 많아요? 두꺼워 보이기 위해서? 모양 유지용? 모양 유지용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기침 나올 것 같아. 이것도 힘들게 구했어가지고. 완성된 건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 놓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지도. 갑자기 독사에서 다른 걸로 넘어오네.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것도 또 사와야겠다. 사서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디자인 A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렌티큘러라 맞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어. 조금 야한 수위가 있네요. 빠르게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독된 인형 건데 이쁘고 귀여워요. 나름 만족스러워. 얘는 우리픽이니까 그냥 기본용으로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리뷰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최대한 빠르게 옷은 다른 옷들도 뒷장에 넣어줍시다. 이렇게. 요 아이는 그냥 보석 어쩌고 있는데 개인 캐릭터인지 게임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세트인 것 같아요. 스티커도 사갖고 예전에 꾸며놨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굴절이로 많이 사진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샀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포토카드에 합치는 것도 많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줄게요. 왜냐면 보관하기도 힘들고
매장이나 절에 갈 수 있다고요? 한정으로 만들어서 나오면 이쁘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 싶게. 포토카드는 왜 사는 걸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용이죠? 뭐 그냥 보고 눈으로 보고 즐기려고 직접 만드는 이런 화이트 포카 이 기분에다 막 스티커 붙여도 재밌을까. 얼마 안 남았어. 힘내. 힘내보자. 넣는 것도 힘들고 양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보니까 스티커로 뿌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코팅한 건가 봐. 스티커에다가. 예쁘다. 난 이런 포토카드 좋아. 아,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넣을까? 왜냐면, 두 장씩 넣어야지 또 낭비가 안 되는데. 아, 한 장씩 넣어봐야 되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일단 하나씩 넣어봅시다. 모자라면 두 개 겹쳐서 넣으면 되니까. 다른 거 사든지. 2,000원밖에 안 해서 일단 좋긴 좋네요. 제가 일어나갖고 새벽이라. 아니다, 아침. 아침인데 기분이 아니라 기운이 하나도 스티커 귀여워. 리뷰하려면 좀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밤이라 엄청나게 활기차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좋아요. 커비도 있어. 별의 커비. 나 컵이 귀여워. 마음이 이렇게 빨간색 글씨는 잘 보여서 좋아요. 거의 다 써갔는데 내 예상이 맞았어. 이거 너무 다 쓸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더니 진짜 맞았네요. 근데 이거 말고 딴 거 넣을 거는 인형들 명함 넣는 그런 건 또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아쉬워. 아, 한 장이 남았어.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아쉬워. 이렇게 넣으면 끝났고요. 뚜루룩 봐주고 남은 거는 틴케이스에 넣고 다른 포카 모아놓는 거 다 넣어놓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런 애는 이렇게 넣어놓고 보관하는 건데 어차피 말고 다른 여기 있고 얘 말고도 다른 포카 넣어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줘야겠다. 얘도 한꺼번에 모아서 넣어야겠어요. 카드라기보다는 사진 느낌. 남은 것들 다 구하고 나면 티케이스 하나 비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편하고 쉽게 하나 딴 하나씩 넣은 보람이 있게끔 잘 보여서 좋아요. 틴케이스에다 쳐박아두면은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포토카드 속에다 넣으면 아주 잘 보여서 그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장소가 좀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2,000원짜리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안에 스펀지를 넣어서 부피를 좀 부풀려 보이게 하는 건 너무하다 싶은데 뭐 충전구 완화라든지 모양 잡는 거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 되었습니다. 포토카드 미니 앨범 40포켓인데 40개나 되는데 제가 다 채운 거예요. 적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 2,000원에 은근 양이 많았습니다. 전 빨강이 토끼가 더 귀여웠어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토카드 에롤더 8개. 다른 디자인 8개가 모두 다른 디자인에 1,000원이고 똥손도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막 레진 같은 걸로 많이 꾸미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밀 수 있는 1,000원짜리 8개씩 들어있는 최장 포켓이 나와가지고 샀는데요. 이 처음 보는 거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에다 넣고 쓰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 한 개
아, 여기 많구나. 아, 난 이게 끝인 줄 알았어. 체크무늬에다가 붙어있군요. 이렇게 호랑이 귀여워. 이렇게 꾸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꾸 잘 빠지네. 맘에 안 드는데. 3개? 얘도 귀여워. 너무 귀엽다. 4개? 5개? 5개? 6개? 7개? 8개예요. 예뻐. 얘는 딱히 뭐 리뷰할 게 없을 정도로 하이틴 재즈 스타일의 이쁜 포토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거 돈 주고 사면 비싼데 홀더형으로 나와서 1000원짜리인데도 알차게 들어있네요. 마음에 듭니다.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아, 포토카드 꺼내시는 분들은 좋으시겠는데 진짜 포카가는 영상인데 거의. 그리고 다음은 포토카드 에로드 8개인데 얘도 얘 다른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온 거. 그건 다른 날 사온 거라 사실 다 팔리고 오 아이만 남아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나 남은 거 다른 날 디자인 수밖에 없더라고. 에로드 해도 고민형만 귀여워. 하나씩 껴주는 게 너무 귀엽네. 하나 둘 플레이리스트 너무 귀엽죠. 빈티지 느낌 낭낭해지죠. 이렇게 검은색 얘도 약간 하이틴 재질이네. 얘는 A 담사 5 어 귀여워. 6 7 8개 들어있는 거 맞네요. 8 무한적이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보여드리면 아까 건 약간 검정검정한 느낌이면 얘는 하이틴 느낌이었으면 얘는 약간 키치한 보는 느낌인데 아기자기. 그리고 여기 2,000원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뭔 짓을 저지르는 거야. 너무 이쁜데.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짜잔 증명살인 키링월드 1,000원짜리 3개나 들어있습니다. 아니 너의 사진도 없으면서 왜 샀냐. 솔직히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 사진은 이렇게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안 찍는데 나중에 추억할 거 있으면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홀로그린이 진짜 예뻐. 반짝반짝반짝하고 스티커를 뗍시다.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걸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이걸 왜 굳이 붙여주나. 됐다. 짜잔 홀로그램이 진짜 예뻐. 반짝반짝해. 마음에 들어요. 키링도 얘 여기 키링도 하는 것도 군반줄처럼 약간 그런 키링. 얘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불렀는지. 우아이라서 편해요 저도. 야,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건망증. 1,000원짜리였습니다. 제가 가진 키링도. 그리고 다음은 얘도 폴더인데 증명사진 미니 앨범 16페이지. 얘는 포켓이 많은데 왜 사왔냐. 솔직히 미니미니하고 사이즈가 작아요. 작고 키링 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키링이 큰 걸 전 좋아해요. 16개씩이나 들어있어서 되게 미니미니한데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이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심지어 홀로그램에다가 투명한 비닐 그리고 아기자기한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또 손을 몇 개 안 한다. 미니나진 미니 앨범 16포켓이었습니다. 다음은 빠르게 진행 좀 해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케어비어 사진 네컷 홀더입니다. 이거는 케어비어가 있어서 1,000원짜리고 굳이 여기 안 사진 안 넣어도 되게 이쁘장한데 보라색이고요. 키링도 보라예요.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큰일 났어. 뭐였더라? 유...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항상 아는데 영상 찍을 때마다 기억이 안 나. 여기다 사진 길게 넣어서 넣어도 많이 예쁜데 나만의 굿즈를 만들 수 있고 여기 안에다 넣는 것 같거든요. 키워서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거
다른 것도 있는데 또 똑같은 색이네. 하늘색이에요. 자, 산 하늘색에 핑크 곰돌이. 얘도 똑같은 보라색. 다른 거구나. 아니 핑크가 아니라 보라색이네. 앞뒤로 돌아 보라. 얘는 파랑 파랑. 이거는 초록색이. 네, 컵에 사진도 키워봐. 귀여워. 색깔만 좀 다르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알아서 케어보면 포토키링 미니. 얘도 1000원짜리에요. 왜냐면 키링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안에 이용지 같은 거는 다이어리 하시는 분들, 받고 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 쓰려고요. 나라잔 키링이 들어있어요. 종이 키링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키링이 일반 키링이라 더 좋네요. 잘 빠지는 키링이 아니라서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근데 얘는 얘가 약간 불안해요. 1000원짜리라 그런지 약간 불안해. 끈 이렇게 잘 이렇게 생기자 끊기더라고. 근데 은근 질기고 고무고무하고 본능이 이뻐요. 케이블 시리즈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 리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영상 리뷰가 빨리 끝났고 그러면 보관을 할 거거든요. 보관을 탄 거니까 잘 써놨을 거든요. 귀여운 아이인데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단추는 예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단추는 상자도 예쁘장하게 쓸 수 있어요. 얘를 굳이 뭐하러 제가 정하냐. 얘는 박스가 크거든요. 박스가 커서 은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려고 해야 됩니다. 서랍안에 넣어놓고요. 야, 자기 자기 아 스티커 뜯다가 찢었어. 스티커 찢어진 거 수습 수습했다. 다행히 난 조각이 날 뻔한 건 약한 스티커라. 곤처럼 스티커예요. 돈 주고 안 사. 근데 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서 나한테 보내준 거겠죠? 아, 근데 이건 잘 안 뜯겨. 나와라 스티커. 요즘 찢어질 것 같아. 안 찢어질 것 같아서 도전 약간 됐어. 약간 돌덩이 뽑아 돼서 연대가 9점? 연대가 9점은 뭐야? 알 수가 없는데. 몇 살인데? 턱받이 귀여워. 짜란. 제일 귀여워요. 꿀맛은 조금.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켰고요. 보시면 열매를 자라잖아요. 이렇게 몸에 닿던 아이들이 이렇게 스티커로 꾸며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꾸며주는 것도 나중에 써요. 스티커로 자주 쓰게 돼서 보시면 좋아요. 창장이 자꾸 열린다. 조심해야지. 이불이랑 날아와. 이불이가 막 넘어오네. 치우.
청소를 좀 했는데도 지저분해서 또 청소를 또 하고 또 치우는 게 지저분해서 또 청소를 또 하고 이러고 있어요. 나름 정리를 하고 있어요. 팀케이스 제가 어쩌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막 그렇거든요. 내가 어쩌더라 이러고 있어요. 청소를 요새 많이 하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 일단 쓰레기는 모아서 좀 버려야겠고 아이고 키링은 내가 안 넣어놨네. 요왕이도 안 넣어놨네요. 근데 나중에 딴 데다 꾸며서 써야 되니까 딴 데다 꾸며서 되니까 말고 정면을 걸어주면 언젠가 쓰레기 붙기도 하고 어디 있더라 기억에 막 있지. 귀여워. 코팅지는 앞 뒷면 비닐이 좀 약해가지고 이거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앞뒷면을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앞뒷면을 다 해주는 게 좋다. 투명한 곳이 앞이니까 귀여운데 뒷면으로 해도 귀엽지 않나요? 디자인이 다르구나. 앞뒷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디자인 똑같네. 아 제가 약해서 보시는 정신이 없어요. 투명하게 붙여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땅 쌓았습니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나는 거지. 근데 증명 사진. 전에 잘라놨던 애들이 코팅을 못해놔가지고 해야되고 한 코팅지니까 유심히 붙여서 하나씩 붙여줄게요. 아낄 줄 알아야지 종이를 아낄 줄 알아야지 말이야. 지금 벗기자 불편하다. 비닐은 너무 약해서 붙이네. 해야된 애들 있으니까 하나씩 붙여줄게요. 큰 거 안 맞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커. 이 아이는 어때? 사이즈에 맞게 생겼어. 일단 맞는 사이즈는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잘리는 가위를 잘라는 데니까 잘리느냐 그 뜸이 좀 이상한데 잘리는 데 가위를 어디다 뒀더라? 여기다. 이 가위 여기서 해줄게. 뭐가 있을까요? 좀 큰 애들만 있고 작은 애들도 빨라 붙이고 싶은데 이 상태로만 끝내긴 아쉬우니까 이런 아이라도 붙여볼까요? 귀엽긴 한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약간 조금 슬프다. 아, 잘 붙일걸. 버리기 아까운데 쌍코팅지 같은 애들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 사람 놀리는 거 짜증나. 뭘 붙일까? 이거 있는데 뒷면도 봐줘야 돼. 귀엽게 잘 이렇게 좋아요. 뒷면도 같이 잘리려나? 봐가면서 잘라주고 싶은데 토끼도 은근 마음에 들어가지고 강아지만 일단 잘라볼게. 이런 강아지 나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원숭이가 나온 거야? 제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영상 이렇게 잘 찍었으니까 덕분이야 생각합시다.
다행히 토끼 몸이 잘려버렸네. 이렇게 다행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붙이고 아 토끼 누구 몸이 잘렸어요. 머리 딱 잘라줄게요. 그래도 나름 귀여워. 괜찮아. 넌 귀여우니까 몸이 잘려도 귀여울 거야. 무슨 이 무슨 잔인한 말을. 근데 종이 잘라서 재활용하는 느낌은 약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막상 해놓으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지.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한테는 코팅지가 좋으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다 꾸밀 때 솔직히 스티커만 붙이고 하면 또 나름 사진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넣을 게 없다 보면 코팅해놓은 거 반짝반짝하게 해두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자, 종이를 아낍시다 여러분. 코팅제를 조화중아주 알아야 돼요. 골도 지금 별로 많이 안 되지만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서 나름 예쁠 것 같으니까 하트들이랑 그냥 그대로 자르면 솔직히 이렇게 굳이 골로치까지 자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사이즈가 안 맞거든. 그래도 귀찮아. 너는 내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미안한 말이지만 내 디자인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대충 자를 거야 하니까. 미안한. 근데 얘는 눈이 너무 귀여워. 눈이 그냥 점눈인데 점눈. 그래도 귀여워. 레이플 같은 데는 점눈 되게 많은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느낌? 자, 이거 별로니까 뒷면 말고 앞면 잘랐을게. 그냥 하트 없이 그냥 몸만 자르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요. 큰 몸이니까 대충 동그랗게 자르면 금방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트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마무리로 해놓으면 꽃향을 잘 될 것 같거든요. 야, 귀찮아. 대충대충 귀찮게 자른 소금에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답니다. 그리고 작은 하트 같은 것들도 빠짐없이 붙여서 좀 공간을 활용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게 돈이 아까워. 코팅지도 온 건데 비싸잖아요. 처음에 막 여러 장 들어있다 해도 앞뒷면으로 코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짜라잔 해서 이렇게 귀여운 코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트에서 보여드릴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해야 돼요. 배터리가 없어서 플래시를 못 켰는데요. 충전 핵사파트. 밝은 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엽죠? 네, 강아지 잘 먼지 묻었어. 먼지 묻었죠. 코팅지는 항상 이런 남는 부분이 좀 아까워. 근데 끈적끈적해 뒷면이. 스티커처럼 잘 붙일 수 있어서 좋은데 아까 그 보호필름 제가 빼버렸잖아요. 그거 붙이면 되는데 빼버렸어요. 불편해서 정리건 정리기 좀 하자. 꺼내줄 거야. 쓰레기 좀 버립시다. 쓰레기 버리고 비닐이 아까 버린 비닐이 비닐을 찾습니다. 주민 가진 분이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 남았어. 찾았다. 아까 제가 비닐을 버렸는데 어디 가졌는지. 아 찾았다. 뭐지? 아니네. 뒤에는 끈적끈적해서 붙여놔야 나중에 스티커처럼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좀 붙여줘야 되는데 쓰레기를 모아봅시다. 머리가 힘들어요. 솔직히 불편하다. 제가 뒤에서 얻어놓는 게 모르겠네요. 다 버릴 생각 없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대로 갔나? 어디로 갔나? 우선은 코팅을 다 끝냈고 그냥 먼지 안 먹게 잘해서 그냥 원하우스 밖에 없는데 뒷면까지 그냥 코팅을 다 해줄게요. 비닐이 너무 약해서 사실 이렇게 앞면으로만 쓰지 그냥 찾았어. 다른 코팅지를 쓰려고 했더니 찾았네. 좋아. 그냥 끈적끈적 남아있는 부분만 붙여준 다음에
다이어리 꾸미기 때꽤 사용하죠. 이쁘장 한번 자 갖다 열어보자. 다른 꽃등지도 써볼게요. 제가 구글에서 이제 채팅을 할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밀어놨었거든요. 일요일만 하면 좋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영상도 미리 올렸어야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렸었나? 아, 영상 찍다가 말했던 것 같기도. 아, 정리 영상 갖고 오느라 시간이 없었거든. 너 은근 크게 많이 잡아먹는구나 나는. 그리고 코팅하기엔 좀 아깝긴 한데 안 쓰면 보름도 찍어야 돼. 여기 딱 맞게 붙여서 붙여주고 남은 게 없나 보죠. 패션부터 먼저 발라서 붙여줄게요. 하트 모양으로 하면은 귀엽긴 한데 눈감 자체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두 번째 하는 거라 하트 없이 그냥 이렇게 점을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뭔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제 영상에 제가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팬심이라고 대화하는 애플이 있는데 거기 가입해서 저랑 대화 나누실 분들은 많이 와주세요. 뱀은 제 생각에 많이 안 예뻐서 김현은 저도 괜찮아요. 만나볼까 힘내자. 잘해봤다 얘기다. 얘가 좀 귀엽게 생겼어. 강아지가 아이스크림 강아지인가봐요. 디자인 되게 잘했어. 따로 개인 상품으로 팔아도 될 정도로 귀엽게 생겼는데 장난감이니까 어차피 수익은 장난감으로 받겠죠? 아 귀찮아. 영어 문구 그냥 안 할래. 영어 문구까지 안 할래. 그러면은 공간 차질 많이 한다. 다리도 귀찮아 대충 잡아. 어차피 코팅하면 티 안 나. 귀찮이지 레인웨이 레인. 아니 잘 안된다. 뜯어보지 말아도 괜찮아요. 마지막 유니콘 망아지까지 놀러와. 솔직히 귀엽진 않지만 남는 종이가 아까워. 남는 자리가 아까워. 대충전하네. 귀찮거든요. 짠. 때리는 바람들은 아까 코팅한 거 좀 마음에 들어. 되게 이쁘게 잘 됐어. 이제 중에 남는 데 한 3개는 여기 밑에 있는 아가들 잡아줄게. 뒷면에 아무것도 없겠죠? 뒷면에 사탕 크러쉬 이걸 잡아줄 건데. 아니야 귀여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야 유아이를 잡아줄까요? 유아이? 그다음에 유아이 3개는 잡아줄게.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핑크랑 초록색이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저는 아이스크림 파예요. 아무 말 막내 뱉더군요. 쪽. 다음에 케이크. 글씨 있는 부분. 스티커 만들고 싶으신데 이영지 뭐 이 뒤에 붙이는 거 돈 들고 이런 거 힘들지 않나요? 코팅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착력 있는 부분으로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나쁘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캔디. 마지막 캔디까지. 갑자기 흉흉벌컥 나가면 이게 붙여나 버려지지. 약간 조트만종이랑 잘 안 지우려서 좋아요. 약간 조트만종.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남은 아이스 코팅지는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다. 이게 어떤 것 같아? 사이즈가 아직 사이즈가 저 되게 귀찮으시고 요즘에 하는 건지 인터뷰를 따내야 돼 지금. 예라고 영어 써있는 거는 안전해졌어. 몰라. 결국 귀여운 필터까지 장난했습니다. 비닐 벗겨봐. 불편해서 안 되겠어. 자리가 애매하네. 둥상둥상 나 있는 자리가. 떼서 다른 데 붙이는 수밖에. 자리가 너무 애매합니다. 안 치워질 자리가. 안 치워질 자리라고 그랬는데 치워졌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착 붙여줍니다. 가운데 애들은 별로 안 귀여우니까 잘라보니까 이 가운데 애들 별로 안 귀여우니까 잘라보니까 여기 하트를 쓸까요? 그게 아니고 좀 남은 부분이 아깝긴하지만 더 붙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요걸로 코팅을 하나 더 마무리하고 짜라잔 속코팅. 그래도 꽤 귀엽게 되지 않았나요? 속코팅이지. 따로 모아놔야겠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속코팅이지. 하나 더 큰일이다. 자동차 빵빵. 아 근데 공간이 아까우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써갖고 붙여주고 싶어. 아끼고 싶어 공간이 그래도. 아 욕심. 욕심 때문에 찾아간 아이들 중에 좀 큰 애들 붙여줘. 안 예쁜 애들은 전부 다 귀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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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자리 찾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에는 모양 없는 거. 다시 잘라줄게. 덜 귀여워지긴 했지만 코팅이 핏이 딱 좋습니다. 사이즈가 잘 맞아요. 이렇게 좀 멀리 틀어놔야 할까. 위에 있는 아이도 여 아이는 좀 귀여운데 귀엽지만
얘는 얘 아예 쓸까? 필터도 에이씨 애매합니다. 일단 잘라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니 알긴 하는데 모르겠지만 잘라 고민한 대로 달라질 것 같다. 큰 아이들은 진짜 귀여워. 사실 이 인형들은 큰 아이들이 귀엽다. 빅사이즈 원래 빅사이즈는 귀엽게 힘든데 그죠? 아니 편견인가 이것도? 짠. 아깝게도 이 아이는 가는 걸로 빠이빠이 하는 걸로. 어쩔 수 없다. 인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리고 엄마는 자르기 귀찮으니까 가운데 애들은 다 파먹어. 뭔가 자르는지 가위로도 자르는지 뭔가 다 이러잖아. 이놈이 달리는 애들이 너무 귀엽다. 착해 달리는 애들. 그리고 별로 귀엽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 하트 그냥 혹시 여기 캐릭터 만든 걸 보여줄게요. 그냥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애들로만 잘라서 붙이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호구팀 같은 것도 많이 안 해봤고 이런 거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나는 유형으로 힘들어. 괜찮아. 나는 재밌어. 호구팀도 재밌어. 애기 때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 호구팀도 애들이 은근히 많네요. 생각보다 안 귀엽게 생긴 애들도 하다보면 저는 막상 하다보면 귀엽게 잘해요. 이 캐릭터 특징이 좀 매력이 있네요. 별로 안 귀엽게 생긴 애들도 하다보면 매력이 있어요. 오케이. 머리 빼고 잘라나간 애들은 안 할게. 웃어. 별로 안 돼. 예쁜 애들은 사야겠다. 몸이 전혀 나갔어. 머리카락은 몸이 잘랐으면 완전히 잘린 건 아니고 나는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냥 고정해줄게. 머리가 일단 높은 토끼인데 다 하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작은 모습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많이 지루할 것 같아. 지금도 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불쌍한 애들 굳이 해줍시다. 그냥 몸이 잘려나서 아까 좀 불쌍하다. 근데 하다보면 귀여워지겠지. 안 쓰려고 했더니 안 되겠지. 몸이 불쌍해. 이대로 버려주기에는 종이 세이즈가 작아. 사이즈도 맞춰야 되니까 딱 잘 맞는다.
필요했다고 전해줍시다. 사이즈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완성을 했습니다. 슬러핑을 하려 했더니 슬러핑을 하려면 이 콘택트인지가 없었습니다. 비닐 잘해서 해줍시다. 조금 눌러주세요. 조금 조금 짜잔. 나름 귀엽게 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세 장 나왔죠. 전 했던 것까지 하나도 될 정도의 퀄리티 아닌가요? 이 정도는? 되게 잘했다는 것 같은데, 말은. 쓰레기도 모아서 버리도록 하고. 이 와이저 말고 또 포크트 할 만한 이거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미리 잘라서. 귀찮으니까, 이거는 잘라놓고, 이거는 자르면서 하긴 끝도 없어. 또 하고 지우면 깜짝이야. 가위 쓰는 것 같아. 아, 신발 잘라서 실수 없어. 큰애부터 먼저 놓고 남은 아이들 키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떼는데 힘드니까 큰 거 붙여주고 작은 아이들도 붙여줍시다. 이렇게. 얘는 공간 너무 차지한다. 내가 너무 일부러 크게 잘랐더니 아쉬워. 아, 머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실수인가? 일부러 봤나? 좀 크게 잘랐더니 아쉬워. 어쩔었지. 나는 또 종이 생기면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자르면 얘는 좀 이쁘게 되는데 모양이 많이 적혀있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또 쓰면 나름 이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손꼬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든다. 바글바글해. 귀여워. 손꼬팅 요거 남은 부분 떼어주고 걸칠까 했는데 요거 괜찮아. 집안 열어다가 이게 괜찮네. 얘도 같이 살게. 공간 차지를 좀 많이 해. 근데 반응이 다 잡아먹는데 이건 빼고 쓸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건 괜찮아요. 깔끔해져. 여기까지 완성시다. 남은 손꼽힌 중에 또 넣어줄게. 그리고 팬케이스에 안 쓰는 걸 넣어주고. 아, 이 와이도 안 했네. 이쪽에 종이가 많이 있는데 큰 안대까지 써야지. 사이즈 맞나? 안 맞네요. 사이즈 맞나 하는데 얘는 안 넣었으면 됐어. 최대한 끝에 붙여줍시다. 중간에 붙여줍시다. 짜잔. 귀여워. 여기까지 완성했고. 뭔가 순수한 점이에요. 순수한. 완전히 이렇게 제 영상이
그래서 코코몽 여러분들이 보면 소금이 와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또는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쓰레기는 제가 알아서 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